냈습니다. 그 오늘 소개할 유행어가 네. 티키타카. 네. 그런 말을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게 도대체 뭐예요? 아. 그러게요. TV 자막에도 많이 나오죠. 그죠. 자막 많이 나오던데 네. 이게 한마디로 쿵짝이 잘 맞는 관계를 말해요. 아. 주기 척척 맞고 척하면 척하는 그런. 아, 케미가 잘 맞는. 그렇죠. 그래서 연예면 기사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뭐 드라마에서 뭐 여주랑 남주가 티키타카가 잘 된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이고 네. 예능 기사에서도 뭐 최근에 유재석과 정준하의 티키타카 매력이 다시 터졌다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고요. 아. 많이 쓰여요. SNS에도 눈에 띄던데 네. 뭐 앤디가 선호와 티키타카 중 그렇게 그쵸. 올렸던데요. 네, 이 두 분도 MC를 같이 보는 사이라서 네. 이런 인별스타그램에 우리 연예인들이 친한 연예인이랑 같이 사진 띄우면서 우리 티키타카 중 이러는 걸 흔히 쓰죠. 아, 티키타카는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? 티키타카는 우리 스페인어라고 하는데요. 네.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뜻하는 아. 말이에요. 그랬구나. 우리말로 하면 똑딱똑딑? 그렇죠. 우리말로 똑딱똑딱해서 패스를 짧게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볼 안 뺏기면서 점유율 높이는 전술을 말하는데 이걸 사람 사이의 관계랑 대화에서 쓰게 된 거죠. 아, 제재는 연예인 중에 누구랑 티키타카가 잘 되세요? 저는 저만의 연예인 수경언냐 그리고 나루샤 우리 러브 FM 가족이잖아요. 예. 맞아요. 근데 연예인들이 제재랑 네. 참 친해지기를 원한다 그러던데 정말요? 네, 어디서, 얘기... 어디서 들으셨어요? 그러니까. 우리 작가한테 들었어요. 네, 이혜민 씨 네. 예전에 그런 말을 케미라고 하잖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케미스트리. 김남준 씨 제재가 왜 여기서 나와? 우리 게스트입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김수현 씨 요즘은 모르는 신조어가 아, 너무 많아요. 그러게요. 근데 이건 조금 어렵긴 하네요. 티키 타카. 타카. 요게 그 몬스타엑스라는 아이돌 그룹. 노래도 나오는데 랩톤에 티키타카 우리 아. 둘만의 게임 티키타카 하면서 계속 그걸 말을 해요. 나 게임 이름인 줄 알았어. 아니. 아, 3.15를 어려워요. 손주들하고 대화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 아이고 보시면 이거 들으시면 또 대화 가능하시죠. 네, 최남희 씨 제